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좀 혼조세 양상입니다. 다우존스 0.45% 하락, 나스닥 0.78% 상승, 반도체 지수 0.07% 하락, 독일도 0.73%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60일, 20일 중기 이평선들 돌파한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과 같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이 뭐 더 좋다는 것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 재개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 부전 죄송합니다. 실적 부전하다는 건 좀 그렇죠. 실적이 부진한다든지 다른 카톡이 들어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실적이 아무래도 굴뚝 산업들은 지금 경제 재개가 다시 되고 있다 합니다만 아무래도 교역이 아직까지 틀어 막혀 있고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게 지금 나올 것이 거의 자명하거든요. 자, 그러나 기술주들은 비대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등등등 게임이라든지 영상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쪽으로 좀 더 강세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그죠? 저장장치가 점점 늘어나야 되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은 백악관 관료들이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고요. 독일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또 좀 늘어나는 추세다. 제2의 확산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인근에 지금 클럽에서 그죠? 또 확진자들 나오고 있는 전국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등교도 일주일 또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 조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보시자면요. 1220원 건대는 여기 전고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거 약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1220원 정도로 보시면 뭐 크게 무리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좀처럼 환율은 뭐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환율이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바운더리 넓히자면 1240원 건대, 1200원과 1240원 건대에서 당분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밑으로 1200원대로 좀 더 내려와 준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양호해지는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달러 강세로 다시 회귀하는 조짐을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뉴스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재계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 책임져야 된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발언들을 하는 것은 새롭게 무역 협상 중국과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자, 그렇게 발언을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나 무역 재개, 협상 재개에 관심 없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없을 리 만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지금 반등 조짐에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6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닥터K가 크루드오일 또 전문가인데요. 보시자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폭락 나오기보다는 이제 적절히
정말 시장 논리에 조금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패닉입니다. 패닉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와 좀 관계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감산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유가에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재개 중인 미국 선물 다우존스는 약간 선물 0.17%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03%로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을 보니까요. 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포털 기업이고 SNS 기업이고 뭐 게임 자회사 갖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러한 기업들이 핀테크 쪽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하겠다 새 회사가 발표한 적이 있고요. 자, 네이버도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이제 유료 멤버십을 6월부터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이버 포인트를 최대 5% 쇼핑이라든지 예약 서비스라든지 웹툰 시청했을 때 결제하면 5% 포인트를 지급하겠다. 게다가 중복까지 한다면 8.5%까지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업체에 비교한다면 2%에서 5% 이내인데 네이버가 새로운 또 이러한 부분에 강자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외로 국내에서 온라인 결제에서 어디가 최고 1위였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에 20조 원으로 네이버가 1위였습니다. 자, 2위는 쿠팡이고요. 17조. 3위는 이베이 코리아가 16조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아마존을 꿈꾼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에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종목들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흔들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만 전일 여기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자리다 판단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인버스를 15% 닥터 케이는 편입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대거 포트폴리오 축소했습니다. 전일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코스피 나왔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세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치고 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인 것 같으니까요. 닥터케이도 같이 포트폴리오 확 축소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매도했고요. 자, 전일 셀트리온은 매수했습니다. 21만 3천원에 매수했고요. 21일 올라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이 섹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0일 올라탄 시점에서 같이 매수 좀 해줬고요.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도 지금 테슬라 우리나라 지금 보조금 한 대당 8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자, 2차전지의 1인데 지금 인도 법인의 가스 누출 사고 때문입니까? 어쨌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비중 쪽좀 축소했어요. 자, 추가로 여기 33만 6천원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만약에 밀린다면 다시 추가 매수해서 적절히 잘 조절하면 되니까요. 셀트리온 신규 편입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KMW HFR과 같은 종목은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장가치 맞이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너무 눌러놨어요.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 늘렸다가 더 핵심 주도주군들을 조정받을 때 사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야, NC소프트 들어가네. 자, HFR 전일 잘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갔는데 좀 빠졌어요. KMW 잘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갔는데 좀 쳐졌습니다만, 5G, 의도적으로 좀 흔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화됐습니다. 계속 갑니다. 야, 9만원 왔어. 야, 참. 삼성전자 어저께 매도 잘 했죠? 매도 여기 위에서 했어요. 시원찮아요. 던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밑으로 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라고 봐줄 수 없습니다. 던져야 되겠습니다. 빠집니다. 하이닉스도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자, 시장 약보합인데 코스피 하락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0.11% 하락, 코스닥은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HFR도 0.13% 상승, KMW도 0.16% 상승하면서 지금 5G 섹터가 현재 뭐 나쁘진 않아요. 야, 핀테크 가는 거 봐. 이거 대박이야. 하, 저걸 잡아야 되는데. 대표 선수는 잘하고 있어요. 과감해야 되거든요. 고점 돌파하는 걸 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뭐 풀베팅도 돼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여기 따라갔단 말이지, 그죠? 야, 이게 잘하는 겁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가는 말에. 엔소프트와 같은 종목도 보십시오. 전고점 여기 딱 돌파한다 그랬고 하루 전날 여기서 던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먹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그랬는데, 그죠? 이다 던져야 돼 이제. 어저께 다 던졌어요. 어저께 69만 9천원에 던졌어. 69만 9천원 잘 던졌다 했고 됐고.
자, 어저께 현금 확충한 게 틀린 의사결정 아니죠? 그죠? 어저께 팀원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보통 때는 교체 매매하고 교체 매매하는데 어저께는 처음이거든, 그죠? 현금을 확 늘린 게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닥터K가 풀베팅 안한게 되게 오래간만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던졌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약 수익 내지는 1% 손절이거든요. 딴 애는, 야, 1% 손절 뭐할 필요 있어. 들고 가지. 들고 가면 더 빠진다 이겁니다. Yo, disco. Yo, 꽁이. You got it? Yo, 곰돌이. 빠질 것 같으면 1%고 뭐 시키고 다 던져야 돼. 미리미리 줄였어요, 다. 자, 10, 욕 아니에요. LG화학 10%, 셀트리온 10%, HFR 10%, KMW 10%,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15%, 아모레퍼스픽 10%. 다 비중 축소해놨어. 그러면 별 무리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지라 소리 안 했죠? 왜 강세니까 전고점 돌파하니까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렸고, 자 셀트리온 뭐 그만 해요. 10%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다. 그죠? 잽은 많이 횡보했습니다. 힘을 많이 응축했어요. 저점을 그래도 비교적 높여 나가는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한번 퍽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KMW 자별 문제 없어. HFR 별 문제없어. 털어내기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닥터K는 트레이더입니다. 실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감이 있습니다. 감. 이거 진짜다 아니다. 털어내기다 이런 감이 있다고요. 그죠? 안 틀리네. 아, LG하고 많이 빠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줄일 만큼 줄여놨어요. 어저께 코스피도 인버스를 좀 투입할까 했는데 투입하는 게 맞긴 맞았네. 믿든가 말든가, 그죠? 코스닥은 인버스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자, 아모레퍼스픽은 17만 8천 원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냅둡니다. 그냥 적당히 10%만 일부러 딱 사놓고 그냥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적당히 있다가 딱 돌파하는 순간 따라갑니다. 밑에서 사면 더 좋지 않아?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고 적당하니 어쨌든 이것은 갈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스픽 적당히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빠져요. 하이닉스 빠집니다. 오늘 5G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 핀테크가 진짜 강세야.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도 야 이거 또 올라가 이거 봐봐 야참손 못대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갑니다 이거 봐요 가는 놈만 갑니다 어저께 면세점하고 이 중국 관련주 조금 쉬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퍼스픽도 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게임주 오늘도 강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매도 잘했죠? 잘했습니다. 자동차도 시원찮고. 자, HFR 힘냅니다. 오늘 5G 갈것 같으니까 어저께 샀어요. 그죠? 오늘 5G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어도저도 털었다 생각하거든요. HFR이 여기 전고 좀 띄우면요. 여기 42,700원 갈수 있다. 저 보고 있거든요. HFR. 그리고 KMW도 자, 모양을 어저께 은봉으로 크게 밀면서 겁을 딱 줬거든요. 야, 잘못하면 밀린데이. 그러면서 겁을 딱 줬거든요. 안 쫍니다. 안 쫄아요, 일단. 자, HFR 어저께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매수 들어갔으니 매수 단가 인근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조금 200은 모자랍니다만 올라가면 또 먹을 수 있어요. KMW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챙겨 먹었고 올라타면 또 먹는 겁니다. 셀트리온 괜찮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나쁘지 않아요. IT정 아저 뭐야? 죄송합니다. 바이오 쪽이 지금 괜찮단 말이죠. 셀트리온 21만 3천원 매수했단 말이죠. 자, NC소프트는 69만 9천원에 잘 챙겨 먹었어요. 대략 7% 먹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시는 게 100배 낫다는 게 다른 분 여기서 많이 던졌어요. 그죠? 던지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앞에 자꾸 흔들흔들 하거든요? 아, 여기라도 챙겨 먹자. 한번더 간다니까. 그죠? 그게 조그만 차이인데,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회원 가입 절차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수익률 보고 해놨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혼자 할수 있는 편안한 장세가 아닙니다. 급변동하고 있어요. 급변동. 흔들어 제낍니다. 선물 옵션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자, 목요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연관성 있습니다.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자, 코스피 0.44% 하락, 코스닥 0.36%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에는요, 핀테크,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8%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핀테크 강세 보이고 있고요. 5G도 나름 괜찮고요. 휴대폰 부품, 게임, 양호한 반면에 소부장, 엔터테인먼트, 그동안 강세 보였던 공기청정기 이런 쪽 약간 약세. 자, 그런 흐름이네요.
자, 셀트리온이 살 만한 자리인데 안 살아 소리 안 하거든요. 왠줄 아세요? 왠줄 아세요? 시장이 밀립니다.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그죠?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긴 합니다만, 일단 매수 의견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의야. 시장이 밑으로 꼬꾸라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강하게 가기 힘들거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또 나옵니다. 하루 찔끔 매수세 들어오더니, 그죠? 또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요. 그죠? 내가 매수를 강하게 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 시장도 처지는 흐름이고, 미국 선물도 흔들리고 있고, 선물, 우리나라 선물도 외국인 매도네. 그러면 사들어가면 안 돼요. 수도없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관망해야 됩니다. 어저께 줄인 게 잘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 LG화학 더 많이 빠진다, 야. 셀트리온이 나쁘진 않아, 지금. 왜 웃긴 매수도 들어오죠? LG화학은 지지권이니까 절반 어저께 던졌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더안 던져요. 일단 지켜봅니다. 자, HFR 대번 매수 단가 인근 왔고요. 다시 한번 수익 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야, 엔소프트 좀 흔들더니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1% 추가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밑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 줘요. 누가 샀습니까? 삼성전자 개인이 샀거든요. 우리도 샀습니다만, 그죠? 쉽게 안 줘요. 쉽게 안 줍니다. 개인들 샀냐? 야, 돈좀 벌어라 이러고 팍팍 안 준다고요. 그죠? 자, 어저께 셀트리온 매수 일단 성공입니다. 21만 3천원. 매도 행군 빠지고요. 재매수 행군 올라갑니다, 일단. LG화학 추가 하락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 매도했습니다. 그죠? 10% 정도 비중은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더 이상 던질 필요는 없어요. 지지권입니다.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 원대 넘었습니다. 참. KMW 홀딩 가능하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지금 주가 매수도 지금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제가. 주가 매수 지금 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10%밖에 없거든요. 모양을 웃기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딱 정석적인 흐름이 밑으로 박살나야 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 쫄아. 아, 쫄려. 밑으로 장대원봉이네.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부러 흔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5G 지금 뉴스에서, 그죠? 정부에서 뉴딜, 한국판 뉴딜 할때 5G 필요하다니까 여기 관심들 다 있거든요. 덜렁 샀는데 밑으로 확 조지면 쫄아가지고, 그죠? 어떨지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셀트리온 질렀어야 되네, 더. 그죠? 이 포인트는 딱 맞다 그랬거든. 이 포인트는 맞거든요. 시장이 시원찮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매수가 퍼펙트하죠? 그죠?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 매스 퍼펙트. 아, 참. 아, 아침에 여기서 딱 추가됐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참. 어쩔 수 없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개별 종목 포인트 나왔어도 시장이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혼자 강해, 혼자. 와, 셀트리온 제약 10% 갑니다. 이거 뭡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가네. 하하, 참. 무슨 소식 나왔어요? 와. 손가락 안 빨아요, 적어도. 혹시 거짓말일지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셀트리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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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셀트리온, 21만 3천원, 10%, 보이시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겠지, 그죠?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괜찮다 했습니다. 미스터 초이. 그죠? 9만원 갈것 같다 했어요. 와우. 대박. 초이는
회원 오신다면서 오십시오. 재지 말고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니까요. 셀트리온 매스 퍼펙트 암 닥터 K야. 딱 기다리고 있다. 어저께 사딱 했는데 딱 올라가잖아. 셀트리온 우리 방에 큰 손들 많아요.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뭐 서정진 회장이 무슨 방송했다는데 아신 분 있으면 내용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주가 흐름 보고 그러니까 매매한다고요. 자,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갑자기 합니다. 장초반부터 매도세였습니다만, 1900개로 매도를 늘여나가네요. 야, 지수 더 깨져요. 지수 더 깨집니다. 지수 많이 빠져요. 코스닥은 인버스 들어갔다 했습니다. 코스닥은 인버스 들어갔기 때문에 지수 하락하면 수익 날 거고요. 선물을 박살냅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같이 빠지네요. 미국 선물이 같이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이거 던지기에는 못하거든. 2,000원 먹었는데 던져야 되나? 야. 외국에 사들어오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 양호한 상황이니까 안 던집니다.
시장 밀리는 거확 같이 밀립니다. 엔소프트는 위로 더 날라버리네. 미국 선물이 빠진다고 이만큼 빠지나? 야, 코스닥이 밑으로 꼽힙니다, 드디어. 좋다는 뜻 아닌 거는 아시죠? 조정 없이 너무 왔다 이겁니다. 자리 바꾸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면 뭐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는 잘안 죽어요, 그죠? 처지면 그냥 안 두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는 좀더 보려고 했는데 시장 밀리니까 다 던집니다, 다 던졌어요. 전략 매도입니다. 시장 왜 갑자기 이렇게 박살나지? 밑으로 완전 꼬꾸라집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다우 선물이 추가 하락하면서 같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지수 반등 조짐 나오면서 양대 시장 반등 조짐 나오면서 HFR 바닥에서 확 올라오고 있고요. 야, 상당히 흔들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언제 한다고요? 적어도 이렇게 시장 반등권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강세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합니다. 시장 반등 구간이니까 일단 추가 매수. 삼성전자 당분간 관심 없어요. 자, 현재 상황 보시자면 코스피 종목 중에 강세 보이는 섹터 오늘 현재 통신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핀테크, 언택트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 강세 보입니다.
어저께 유료방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료 괜찮을 거다. 왜?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상권 내지는 그죠? 편의점 내지는 조그만 소규모 마트에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제법 되는데 그죠? 음식료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일단은 그것도 맞네요. 자, 장 초반에 상당히 스트레이트를 한번 밀었습니다. 한번 밀었고 추가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스톱했습니다. 일단 스톱했고 추가로 크게 더 하락해야 될 이유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죠? 20일, 60일 돌파한 지점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 가서 1930 가서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 저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저점을 이탈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데 어저께 미리 조정받을 걸 예상하고 인버스 투입 했고요. 5G는 순환매 양상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해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챙겨 먹었던 거 다시 일단 투입되어 있는 상황. 5G, HFR하고 KMW. HFR은 5G 내지는 통신 부품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오늘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니까 같이 반등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셀트리온 전일 치료제 개발해서 원가에 제공한다. 이런 발표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서 다시 2차 확장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기관의 우위는 몸을 상당히 움츠리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살펴보자면요. 전일 매도 나왔고요. 코스피 오늘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매도 나오고 외국인 계속 매도 나오고요. 그에 비하면 연기금이 전일 코스닥에서는 매수해줬는데, 자, 오늘도 코스닥 일부 뭐 6억 정도 매도 다시 치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선물을 2,500개 가까이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결국은 좀 밀리네요. 뭐 시장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시총 상위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매도지. 프로그램 매도 1000억 넣으면서 같이 밀립니다. 컴퓨터가 때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미국 선물도 지금 0.33% 하락. 우리나라 시장 그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1% 이상씩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매도세 막 나오고 있고요. 통신주와 그다음에 음식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주, 셀트리온 삼형제, 핀테크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약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안정되는지 여부 챙겨보시고요.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미리 비중 확 축소해놨다. 그 전략도 틀리진 않았다. 자, 셀트리온 매수 들어갔는데, 뭐, 단가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 탁트키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종목 상담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